뒤통수 뜨겁고 앞면 뜨겁고. 아, 여기는 해가 잘 드네. 해가 잘 들어요. 예. 이런 곳에 지금 묻어줘. 맛있어요? 맛있네. 양념이 잘 돼 있네요. 저는 사실은 대합보다는 가리비를 좀 선호를 합니다. 가리비를 좀. 에 뜨거. 가리비 어째서 아까 하나. 아, 가리비가 아까? 아니라 이거 뭐죠? 키조개. 키조개? 반자. 반자를. 반자가 쫄깃쫄깃해. 오늘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조금 이제 들어보고, 예, 그리고 한 잔. 아,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예. 바다가 보이면서, 여기 지금 경전철이 다녀요, 앞에 지금, 이 위로. 그쵸. 그리고 예. 저기서 유람선 뜹니다, 지금. 유람선도 있고, 예, 야. 경전철, 뭐? 전차. 경전철. 전철. 예. 예? 월미 은하레일. 아, 월미도? 월미 은하레일. 은하레일. 예. 은하레일입니다. 오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타보시면, 예, 이쪽에 이제 바닷가를 한번 쫙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야, 데이트 아, 코스로도 예술이네. 여기 뭐 놀이기구도 엄청 많아요. 예. 아, 그렇죠. 여기 월미도 진짜 바이킹이 예,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유명한데. 지금 여기 지금 제 바이킹 보이거든요, 지금. 예, 바이킹 예, 지금 올라갔다 운영하고 있네요. 예, 저거 한번 탔다가 뒤질 뻔했습니다. 멀미나서? 누가 맨 뒤에 타면 재밌다 그래가지고 죽어요. 지네들은 다 앞에 타고. 나는 맨 뒤에 탔다가 아주 그냥 어제 먹은 걸 다 보셨네. 술이 있잖아. 네. 자, 아, 오늘 저 유령 치유 조개 탔다. 얘기하느라 그래요.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느라고. 예. 얘기하느라고. 예. 꺼내놨다가 이따 먹겠습니다. 자, 오늘 조개가 이제 익는 동안 아, 오늘 여기 아, 월미도에서 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거 힘있게, 어렵게 힘있게, 용기있게 장사하고 계신, 여기, 치즈 유령 조개. 예, 유령 치즈 조개. 예, 유령 치즈 조개가 맞죠? 예, 여기, 사장님을 모시고, 아, 제가 이제 조개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예, 그, 사장님한테 약간 뭐 그런 지식을 좀 얻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서 예, 맞으시면 감사합니다. 세 명이 다 치고 있네. 여전히 박수를 한 명만 치면 되는데 세 명이 같이 쳤어요. 이렇게 합동력이 좋아요 우리가. 자, 아, 유령 치즈조개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거리 예, 1층은 예, 카페고요. 아, 2층, 3층은 예, 예, 조개구이집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화로에도 팔고요. 예, 드시고 싶은 코스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유령 치즈조개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인터뷰할 동안 예, 1분만 예, 마스크를 잠깐 예, 벗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뭐 이제 백신도 다 맞고 검사도 다 하고 온도 체크 다 하고 예 이거 명부 작성하고 그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자,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는 유령 치즈조개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그 경치 좋은 월미도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학창 시절 때 항상 우승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즐겁게 방송을 봤는데. 참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누구셔야 이런 좋은 자리를 우리 초대해 주셔서 우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 이름은 이제 안 밝히셔도 되죠. 예. 네, 뭐, 네. 예. 근데 마스크를 아까 쓰고 계실 때는 그랬는데 벗으시니까 막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조금 코도 아, 코도 네. 그렇고 코도 뭐 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아, 예, 예. 아, 저희는 다 자연산만. 아, 예. 조개도 자연산. 야, 사장님도 자연산. 나만 해 거. 네. 뭐?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해 거. 못 쓸 것. 못 쓸 것이에요. 아, 예.
너나 잘하세요, 시부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조개는 어디서 주로 구입해서 쓰시나요? 아, 저희는 이제 그 연안부대에서 그 조개 집판장에서 이제 다 직접 이렇게 가져오고 아침마다? 네네. 네, 그러시구나. 아, 근데 조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네. 맨 처음서부터 유령 치즈 조개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땅끝발 해남의 집을 해서 횟집만 했었는데 횟집하시다가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퓨전 음식 같은 걸 많이 좋아하고 또 막 기본적으로 막 스키다시를 많이 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음식 이제 소비가 과소비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냥 팩트 음식만 딱 이제 간결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월미도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메뉴를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조개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치즈를 싹 올려서 먹고 그런 걸 참 네. 좋아하거든요. 아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네. 너무 어려운 시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저는 뭐 2년 만에 뭐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장님은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이렇게 남아 계시니까 네. 예, 참 존경스럽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이요. 자꾸 없어지면 안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아, 이 조개들을 갖고 들어오면은 해감을 시키잖아요. 네. 예, 해감을 빨리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게 그 짠물에서 있다 보니까 예, 예. 그 짠물에다가 가장 방법이 있는 게 네, 가장 해금하기가 빠릅니다. 네. 그러면 딱 담가 놓으면 지네들이 이제 그러면서 뱉어내는구나. 네. 예. 거의 너는 뭐 이렇게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냐? 인터뷰하는데. 아니 붕어 다니고 뭐 어떻게 했다고? 조개도 그런. 네, 조개도 하고 이렇게 그죠? 아, 네. 봐. 하여튼 벌어지는 거는 다. 네. 너 사장님 옆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두 분이 오늘 초면 아니야? 초면입니다. 닮아간다. 하여튼 뭐, 아, 동작그만 선임하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뭐, 쫄병이 된 기분입니다. 네. 예, 주는 게 들어가지고. 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네. 우리, 저도 육군 병장. 아, 네. 예. 저기도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근데, 중사처럼 개지랄을 떨어가지고, 제가 진짜 중사인 줄 알고. 상사됐다, 이놈아. 이제 저거야. 최고 높은 상사. 원사 돼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배드장까지 해먹으려고 작정을 진행하세요. 구태타 일으키려고 하여튼 뭐 우리 저 유령 조개 마을 이렇게 저 뭐 조개 마을? 아이씨 치즈 조개? 야 나는 너랑 같이 하려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하겠어. 왜 주눅이 들어? 유령 치즈 조개 이렇게 좋은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오재미 쇼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라는 뭐 그런 말씀 한 번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치즈를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뭐 혹시는 오재미 선배님의 아니야 오재미 네. 방송이니까 예 그냥 재미 형이라고 하세요. 아 네 재미 형님이랑 그 진우 형님이 이렇게 예. 다니시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으시고 이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어렵다라면 어렵고 한데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면서 네 하면 고맙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뭐 힘 좀 내시고 네. 네, 저희들 같은 그 인천 분들이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여기 저 대표님 모시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지금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아마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유령 치즈 조개 올미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좀 예, 와서 좀 자영업자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너무 탔다. 이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다 타가지고 맛있는 거 이 좋은 거를 말이에요, 그죠?
아, 요거 조기 한 잔이면 소주 반 병인데. 아, 이게 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아,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아, 여기 오늘, 아까 그 사장님의 따님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유령 치즈족의 음식을 다 맡고 있는, 아, 그 제육볶음 뭐, 예, 뭐, 예, 뭐, 뭐? 셰프님. 예, 예, 유령 치즈족의 셰프님, 예, 그 대표님 따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예, 눈만 딱 봐도 벌써 아버님 얼굴이 쫙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아, 네, 예.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지금 굽는 걸 잘 못해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예, 맛있게 굴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나, 그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셰프님, 여기 사장님, 따님. 네. 아, 네, 맞아요. 잠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유령치즈족이고, 이, 에, 뭐냐, 아빠 밑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장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에, 아빠만 저거, 아빠는 영업하시고, 이거 저 제육볶음 이런 거는 다 셰프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 네네. 아,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말 젊은 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이 드시는데 우리 노땅들이 하면은. 왜 노땅이야? 예? 아, 그러면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어머님도 이제 같이. 어머니도 같이 일하는 일을 계속 하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같이 하시죠. 예, 좋은 일이 빨리 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 아까 얘기하면서 굽느라고 다 타고. 아, 그렇죠. 네. 그랬어요가지고 어떤 조개부터 구워 먹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워야 맛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오재미 씨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어떤 것부터? 네, 찌개를 먼저 드리고. 예, 예. 저희가, 예, 이제 원래 치즈가 올라오는 조개구이가 먼저 이렇게 위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운데, 반대편에 두 개가, 예, 예,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하나씩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대합이죠? 네, 맞아요. 대합이랑, 예, 이게 지금 제가 올리는 게 가리비고요. 예, 가리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익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자리 쪽에서 이제 둥그렇게 둥그러서, 네, 이 가운데가 불이 세니까. 네, 맞아요. 둥그렇게. 나는 그런 걸 몰라. 그리고 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따뜻함만 유지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예, 익은 거는, 예, 가생이로. 가생이? 가생이가 우리나라 말인가? 네. 예, 옆으로, 예, 옆 끝으로, 예,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 토크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태웠습니다만은, 예, 불을 이렇게 보시고, 예, 가운데에다가, 예, 먼저 익히시면 맛있게, 예,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조개 껍질은, 예, 옆에 이제 그 통이 있어요. 예, 다 태워 먹었어, 내가. 아이, 참. 그리고 하나 꿀팁은, 예, 예, 꿀팁. 콘치즈가 있어요. 예, 예, 콘치즈. 네, 콘치즈를 먼저 한 번만 살짝 올려주시면, 이제 이게 치즈가 잘 붙거든요. 불이 세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조개들을 여기다가 올리시고. 아, 초장을, 올려가지고. 초장을 조금만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비빔치즈식으로. 네,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아, 예. 예, 그 조개가 다 익은 거를 빼가지고요. 예, 치즈 다 넣으시고, 그리고 초고추장을 샥! 한번 뿌리시고, 예, 좀 이렇게 볶는 식으로 해가지고 치즈를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예,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우리 저, 여기 셰프님이, 예, 우리 짱 셰프. 예, 유령, 예, 내가 말할 때 좀 하지 마. 나 자꾸 헷갈려서 그래. 미안해. 나 그렇게 머리 좋은 놈 아니잖아. 아, 좋아. 유령, 예, 치즈조개집 셰프님이 맛있게 하는 방법도, 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많이 사랑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 월미도에, 예, 아, 네, 오시면은. 예. 네, 월미도에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다랑 산이랑, 또 자연의 공기가 이제 진짜로 이제 정말 이제 인간하기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해산물도 있고, 회도 있고, 조개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네, 예,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섭도 있네요, 섭. 자연산 홍합 섭. 섭, 야. 저 피조개는 잘 안 먹어, 나는. 왜? 조개도 알아, 조개. 조개지? 조개인데 피가 많어. 이게, 예, 하여튼 부지런히 해모그로빈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아, 월미도 오시면요 꼭 한번 좀 찾아주시고요. 예, 이때쯤 돼서 우리 김진호 씨 뭐 한 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 먹으면 안 되지. 시부랄 좀 먹어야지. 와서 방송에 나와서 술 안 먹고 가면은 그 아무리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못 사준다마는 그 먹으면 되지 뭐. 야 이게 어렵네. 예? 우리는 이 고소 먹는 게 좀 어렵네요. 힘드네. 난 너를 찍었어. 난 내게 빠져버렸어.